제 작품의 모티브는 자연입니다. 자연에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돌, 그다음에 인공물, 산책을 하면서 그 산책로에서 보이는 풍경을 제가 스케치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입해서 조형적으로 어떤 창작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. 제 작품의 그 재료는 장지에 수목, 채색, 콜라주입니다. 먹이라든가 커피, 그 다음에 기타 물감 뭐 이런 것들을 얼룩을 이용해가지고 콜라주 기법으로 찢어서 조형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함으로써 새롭게 그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제 그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봤던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작품의 재료는 황토에 아교를 반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장지 위에 바른 다음에 화선지를 붙인 다음에 물감으로 작업을 하고 얼룩을 다시 찢어가지고 콜라주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 붙이고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. 와주셔서 그림도 봐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뭐 특별히 또 이렇게 교수님 이재훈 교수님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힘이 납니다.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 새로운 작품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좀 질책도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또 도움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상이라든가 창작이보다 많이 했을 때 앞으로도 많이 할 때 껍질도 벗겨지고 우리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천재도 결과를 보고 또 주변에서 아, 이 사람이 천재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거지 처음부터 천재는 존재치 않는다. 근데 이 자체도 노력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수반된다는 게 어떤 거든지 노력 없이는 안 된다. 그래서 우리 정지광 같은 경우는 노력하는 작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. 축하합니다. 자, 3초만 마스크 벗겠습니다. 어디에서 보자. 하나 둘, 다시 한 번, 하나 둘, 한 번 더, 하나 둘, 됐습니다. 화약들 오셨으니까 인사만 잠깐 하세요.
그대로 서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.